다수계의 AC 팬이 제어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각 이제 속도는 다르게 해서 AC 팬이 제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시간에 따른 이제 그래프 경향을 볼 수도 있고 별도로 속도제어 창에서도 속도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한 모터를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모터가 꺼지는 것을 알 수 있고 아직 켜진 곳은 계속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 꺼보겠습니다. 하시고 지금은 따로 아이디 비번 나왔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에서 제어기 2번을 켜놨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온도가 뜨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뜨는 것은 온도 하한점이 보다 작을 경우는 파란색으로 뜨고 온도 상한점보다 클 경우는 빨간색으로 뜹니다. 현재 6개의 제어기에 대해서 온도를 보실 경우에 보시면 되고 수동 설정으로 문자가 나오는 것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15도로 하면 미니멈 값을 25도, 그러니까 온도가 25도보다 작을 경우에 문자가 날라오는 경우고, 그리고 맥스는 50도이기 때문에 그 50도보다 클 경우에 문자가 날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자 문자는 저에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등록해 드리겠습니다. 온도 이력 같은 경우 2번 제어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온도값이 그 그래프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